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좀 수습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.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험 못 한다. 선대위 발족이어가지고요. 제가 거기 드릴 말씀이 많아서 필요하면 그 이유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.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합니다.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합니다. 이재명 대표가 온 뒤에 정치개혁은 후퇴했습니다. 빨리 이재명을 치워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한 거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이 메시지가 갈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메시지가 꼭 갈린 건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심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혹시 그 이종석 대사에 대해서 예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, 저는 이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. 언론 내용 출입을 단일화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? 네, 네.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하는 날 4월 10일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? 제가 이게 오늘 어려운 험지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오셨기 때문에 쓸데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우리 동지들이 애써 싸우는 그 단화를 갑니다.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.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. 이게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고 이제 사퇴를 좀 요구했다고 좀 봐도 될까요? 아니 본인이 뛰어왔는데 뭐 뭐라 그래 그럼 앞에놓고 자 갈게요. 선생님 뭐.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혹시 공동선대위한테 어떤 이제 며칠 되었다고 막 내려놓으라 설마 뭔지 그러면 박용진 후보 관련해서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